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인천경제청이 기존 151층 대신 103층 타워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계획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인천경제청은 9개월 지원 끝에 송도국제도시 6809 중심부 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151층 인천타워 대신 랜드마크 2개 동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동엔 151층 대신 103층의 랜드마크 타워를 만들어 국내에서 두 번째 높은 타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동엔 대관람차와 해안가 놀이공원 등 복합도시명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계획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151층 타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타워는 반드시 대한민국 넘버원 높이의 건설이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천경제청의 수익을 인천타워 건설을 배분하기 바란다. 또 워터프런트 중심에 계획됐던 인천타워의 위치가 이번 계획안에서 골프장 쪽으로 변경됐다는 점과 인천의 관광자원이 될 송도 워터프런트 자리에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전면 배치돼 송도의 차별화된 핵심 가치를 망쳐나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송도 지역 주민들은 계획안 수정을 외치며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계획안이 발표된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